면이 얇으면은 삐껴 맞을 것 같잖아요, 계속.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자꾸 드라이브 걸면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더 심하단 말이에요. 화장은 튀어요. 그럼 그거 생각해서 좀 더 위에서 잡아야 돼요. 항상 게임할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이 하압골에서 다리를 낮추면은 낮춰지잖아요. 거기서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차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목에다요? 네, 감사합니다. 장기 새로 삼성 온다고. 장만하셨구나. 네, 장만했습니다. 이제 고개 차면 돼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립이 살짝 너무 약간 이렇게 되신 것 같아. 조금 더 예. 안으로 약간 이렇게 되신 것 같아. 조금 더 예. 안으로 좀 더 안으로 너무 약간 이런 식으로 봤는데 약간 안으로 그래야 하도 편하고 백도 편한데 지금 하는 괜찮아요. 백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지금 그립처럼 잡으면 그럼 예. 예. 조금 안으로 네. 드라이브 걸어봐,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 조금만 떨어져서, 조금만 떨어져서. 근데 이게 드라이브 걸 때 힘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좀 안 맞았을 때는 힘이 덜 들어가잖아요. 끊기잖아요. 무조건 미스가 나는 스윙이에요. 살짝.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간 살짝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약간 살짝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려가지고 네. 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임팩트가 잘 맞으면 들어가는데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가요. 네. 약간 자꾸 비껴 맞고 여기 네. 살짝 조금만 너무 안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 손을 약간 너무 위로 잡으면은 네. 감이 안 느껴져요. 손이 네. 조금만 더 밑으로 여기는 좀 밑으로 하고 이 두 개 힘으로 치는 거예요. 좀 안으로 이런 느낌. 그렇죠. 여기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아. 자 그렇죠. 거기 잡아보세요. 그렇죠. 살짝, 네. 살짝, 예, 네. 살짝 두껍게 맞아야 돼요. 두껍게, 두껍게. 쭉. 맞추기 힘든데요. 어색해서. 어색해서. 그 면이 얇아요. 지금. 더 얇아진 것 같아요. 더 얇아요. 더 얇아졌어. 해볼게요. 아니야, 지금 얇아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약간 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악수하는 것처럼 안으로. 그렇죠. 딱 지금 그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스윙 자체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스윙 말고 스윙만. 그렇죠, 그렇죠. 회전만, 회전만. 또 얇아. 내가 보기엔 그립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립은 괜찮. 그립을 잘 잡아도 약간 맞을 때 이러고 있을 때 내려갈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얇게 맞아요. 살짝 이렇게 한다는 느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밑으로 봐요. 여기. 앞을 봐야 되는데 면이 얇으면은 삐껴 맞을 것 같잖아요. 계속 약간 면이 이렇게 두꺼우면 그러니까 낮아도 낮아도 높아도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면만 두꺼우면. 근데 면이 얇으면은 적당하게 오는 볼만 칠 수 있어요. 튀거나 막 낮게 오는 볼이 빗맞아요. 다 두껍게 맞아. 그냥 그럼 스매시, 그러니까 일반 터치듯이 약간 칠하는. 그렇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만 내려가면 되는 거 그대로. 근데 자꾸 드라이브 걸면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계속. 한 번 더. 아니요. 쭉. 회전이 안 보여. 괜찮아, 괜찮아. 쭉. 그렇죠. 쭉. 괜찮아. 근데 대신 볼 치기 전에는 어깨 힘을 빼고 있어야 돼요. 볼 치기 전에 좀 힘 풀면서 풀었다가 임팩트 맞을 때만 힘 대하고. 힘. 어깨 힘 빼고 백에서 드라이브 걸을까요? 백에서 봐봐 핫서버도 얇아. 좋아요.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다리 힘 주면서 천천히 천천히 쭉. 그렇죠. 딱 지금 느낌으로 더 세게 안 걸어도 돼요. 좋아요. 세게 안 걸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살살 걸어도 볼이 회전이 많아요, 엄청. 근데 거기서 세게 걸려가면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회전이 많아서 제가 되잖아요? 살짝 튀어오죠, 살짝. 근데 거기서 더 세게 걸면은 무조건 무리해서 삑사리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걸어도 상대방이 어려워해요. 게임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가볍게. 코인 풀고, 어게임 풀고, 가볍게. 그렇죠. 어게임 풀고,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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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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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세게 들어올 수 있어, 세게 들어오고. 세게 들어올 수 있을 때 세게 들어오고, 다시 연결. 지금 연결하는 거고, 한 번씩 세게 들어와야 돼. 좋은 것만. 좋은 거. 그렇지. 괜찮아. 좋은 거. 추. 좋은 거. 좋은 거. 축, 그렇지. 다시 준비,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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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세게. 들어오고. 들어오고. 좋아요, 좋아. 다리가 잡혀있으니까 미스를 안 할 것 같아. 제가 하는 거 볼 때. 각은 괜찮아요. 지금 좀 얇긴 얇아. 얇긴 얇은데, 원래 치던 감이 있어서 웬만하면 미스 안 해. 그래도. 원래 치. 이대로 칠까요? 거기서 조금만 두껍게. 미스할 때 그냥 얇아서 미스했구나 생각하고, 조금만. 미스할 것 같아. 조금만 각.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네. 쇼트를 되잖아요. 무조건 튀어요. 왜냐면 회전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죽여도 튄단 말이에요. 볼이 한 번씩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계산하고 항상 쳐야 돼. 만약에 게임할 때 내가 드라이브 걸었어, 상대방이 됐어, 그럼 무조건 튀어요. 거의. 그러니까 깔리게 하지 않는 이상 죽여봐도 튄다는 거. 좀 조금 튀어요. 그럼 왜냐면 앞에 회전이 있잖아요. 남자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회전은 튀어요. 그럼 그거 생각해서 좀 더 위에서 잡아야 돼요. 항상 게임할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 궁금한 게, 그러니까 밑볼 드라이브는 밑에 말고 회전 뒤로 빼라 하잖아요. 네. 뒤로 빼는데 회전은 어떻게 해줘요? 뒤로 빼는데 거기서 이렇게 봐봐요. 팔을 이렇게 뒤로 빼잖아요. 커트볼은 완전 내려서 걸잖아요. 이 핫볼에서 다리를 낮추면 낮춰지잖아요. 거기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드라이브는 팔이 또 내려가고 커트는 내려가고. 그렇죠. 커트볼은 완전 내려가죠. 이렇게. 오! 좋아!